오늘은 극장형 식당 운영자께 성공하는 전략 5가지와 고객 상호작용 및 유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극장형 식당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형태의 점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극장형 식당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특히 중요한 작은 점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타 소바집에서 셰프가 메밀 반죽을 펼치고 접어 칼로 자르고 메밀국수를 만드는 과정을 고객들에게 보여주므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요리의 신선함을 강조합니다. 1. 투명성. 고객은 요리 과정을 직접 보면서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알 수 있어 신뢰가 높아집니다. 2. 교육적 요소. 고객은 요리 과정을 보면서 새로운 요리 기술이나 재료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3. 엔터테인먼트. 요리 과정을 보는 것은 일종의 쇼처럼 즐길 수 있어 고객에게 재미를 제공합니다. 4. 참여감. 고객이 요리 과정을 직접 보면 더 큰 참여감을 느끼고 돈을 내고 식사를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연구와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 신뢰 구축. 손님이 요리 과정을 직접 보면 음식의 신선도와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는 고객이 더 안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고객의 주의를 끌고 구매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당 운영에서 고객 참여나 특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타 소바는 대면형 점포에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극장형 식당과 비슷한데요.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고 고객 경험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포입니다. 수타 소바 요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장식 음식점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조리 과정. 수타 소바 맛집에서는 면을 직접 손으로 만드는 과정을 고객이 볼 수 있게 하여 신뢰성과 신선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음식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고객과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에 대해 쉽게 설명하면 질문과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요리사에게 이 면은 어떻게 만드나요? 질문과 요리사의 친절한 답변이 이어질 수 있고 또 고객이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라고 말하면 요리사의 감사 인사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통과 역사. 수타 소바 점포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특별한 가치이자 그 자체로 마케팅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간다 야부 소바는 1880년에 창업한 노포로 전통적인 조리법과 영업 노하우를 발휘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객들에게 음식 만드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경제학적 효과, 차별화 전략, 경험, 입소문 마케팅, 과학적 관점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쇼쿠킹이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러 뉴런 효과는 거울 뉴런이 활성화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광고나 리뷰 등을 통해 거울 뉴런을 자극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쇼쿠킹을 통해 고객들은 요리사의 기술을 보며 자신도 그 요리를 먹고 싶어지게 됩니다. 신선한 재료와 요리 과정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방문율을 높이고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쇼쿠킹은 다른 식당 운영과 차별화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기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객들이 요리 과정을 직접 보고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식사 경험을 더욱 흥미롭고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장형 식당은 고객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입소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각, 후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쇼쿠킹을 통해 고객들은 요리 과정을 보고 즉각적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커피를 볶고 핸드드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극장형 식당 고객 유치 방법. 거대한 로스터리 기계와 한 번에 대규모로 핸드드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이런 식의 극장형 카페 마케팅에 블루보틀과 스타벅스, 리저브 스타벅스 리저브를 빼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 가는 이유는 좋은 커피를 마시고 싶은 원초적 본능도 있지만
원두를 볶는 거대한 로스터리 기계가 있는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에 맞는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테이스팅 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매장에서는 바리스타가 고객 앞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커피의 맛과 향을 설명하며 고객과 소통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블루보틀 블루 바털 카피에서는 커피 추출 과정을 쇼쿠킹처럼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블루보틀은 커피의 품질과 추출 과정에 매우 신경을 쓰며 고객 앞에서 직접 핸드드립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느껴지며 고객에게 커피의 향과 맛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극장형 식당이나 대면형 점포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과 경험을 고객 참여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 참여는 고객이 단순히 음식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요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찰하면서 더 깊은 관계를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쇼쿠킹과 고객 참여는 점포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